한 전통시장의 채소가게 골목입니다. 뭉개진 파프리카와 시든 호박잎 등 팔 수 없는 상품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끝나자마자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채소류 생육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무, 얼갈이, 얼갈이가 많이 채로 많이 썩고 이런 것도 다 버리려고 내놨잖아요. 채소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청양고추 가격은 1년 전보다 56% 이상 올라 금고추가 됐고 다다기 오이도 37%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사려고 그랬는데 비싸서 그냥 한 두 개 사서 그냥 미역 넣고 오이 넣고 하나 해 먹으려고요. 파프리카 가격은 일주일 만에 무려 31%, 배추는 8%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배추는 당분간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채소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채소류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비축해둔 물량을 추가로 풀어 수급 안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위로 인한 물가 상승, 히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